계속해서 아프니까 복음이다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다섯 번째 시간이 되었고 첫 시간은 서론을 했으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7화 선언 중에 네 번째 선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더 중요한 것을 버린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일곱 번 동일하게 반복해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쭉 봐도 내용이 그렇게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곱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이유가 있겠다. 그 이유를 가지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마 두 번째 시간에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왔던 한 아이가 했던 대사 무엇이 중요한디 했던 말 기억하세요? 오늘은 바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는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그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 외식인가라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 놨어요. 선한 의도로 수없이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사기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팀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삼권이 분립된 나라인 거 아시죠? 입법부, 행정부 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국회에서 하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입법 기능입니다. 법을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묵상팀이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들 중에 누구도 국회의원이 법을 잘 지킨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잘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그렇게 막 크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속으로만. 우리가 보기에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탈법, 위법 어쩌면 우리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는 느낌이 들어요. 묵상팀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국회의원들은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지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요. 또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법을 만드는데 왜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까? 어쩌면 법을 만들지만 그 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왜 그 법을 지켜야 되는지를 확실히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위선이 될 수도 있고 또 법을 어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이렇게 혹시 오해하지 말고 어떤 직업을 비하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통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 저 사람 참 공무원스럽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공무원스럽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공무원들은 나라를 위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면서 지켜야 될 것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모험을 하거나 그 규칙에서 벗어나는 일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규칙만을 잘 지키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공무원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 어떤 의미냐면 공무원스럽다, 규칙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사명을 잃어버렸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들이 규칙을 잘 지키는데 율법을 잘 만들어 놨는데 너희들이 그 안에 있는 정신, 너희들이 사명들은 다 잃어버렸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규칙을 많이 만들어 놓아도 그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선하지 않으면 그 규칙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프니까 복음이다 이런 시리즈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계속 깨닫는 게 있어요. 아, 정말 그렇구나. 아, 복음이란 이런 거구나. 교회는 무엇이 선하다, 무엇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가리키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새로운 존재에 대해서 가르치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복음이고 우리들이 믿는 것이지 교회는 행동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구나. 또 오해하지 마세요. 올바른 행동을 가르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람이 되지 못하면 올바른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는 것보다 먼저, 영어로 이야기하면 to do, 무엇을 행하는 것보다 먼저 to be,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아주 소소한 세분화된 규정들을 다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어떤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십일조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마스크를 하고 있고 이게 분위기가 굉장히 다운되어 있어서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 할까요 말까요? 네, 이게 재밌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중요한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형식만 남아버린 것에 대한 예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청바지들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청바지에 보면은 여기 주머니에 조그만 주머니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 포켓 주머니 아세요? 그게 왜 있는지 아세요? 옛날 그 서부 그 개척 시대의 사람들이 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는 시계가 팔목에 차는 게 아니라 줄을 매다는 그런 시계였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계를 넣는 주머니였다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들이 별 의미 없이 그냥 청바지의 그 모양으로 우리들이 하고 다니는 거 있죠. 여러분들 털모자를 쓰면 옛날에 털모자들은 다 여기에 방울이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그 방울이 어떻게 왜 달렸는지 아세요? 그게 멋으로 달린 게 아니랍니다. 옛날 프랑스 사람들이 그 해군이 항해를 할 때 배의 천정들이 이렇게 낮았기 때문에 머리를 다치지 않으려고 방울을 만든 것이 처음 털모자의 방울을 만든 시작이랍니다. 별로 흥미가 없으시니 하나 더 할까 말까. 네, 하나 더 해드릴게요. 옷을 입을 때 보면 남자들이 채우는 단추와 여자들이 채우는 단추 방향이 다릅니다. 아세요? 근데 왜 다르냐? 이건 뭐 역사적으로 정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단추가 만들어진, 인류에게 단추가 만들어진 것이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1800년대에 단추를 이렇게 채우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단추 달린 옷을 입은 사람들은 대개 귀족층의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그 당시에 귀족들은 하인들이 다 옷을 입혀줬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그냥 자기가 단추를 채웠지만 여자들은 하인들이 단추를 채워질 때 쉬운 쪽으로 단추를 채울 수 있도록 반대로 단추를 달아놨는데 우리가 아직도 그렇게 달고 있는 거랍니다. 아, 네네. 아유,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자, 이게 또 하나는 참 제가 흥미있게 보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한 교회 부임을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나면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나면 찬송을 부르는데 늘 반주자가 고른 찬송을 부르더래요. 목사님이 아니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여기에 맞는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왜 이 교회는 늘 반주자가 선정한 찬송을 부르는가? 그래서 교인들한테 물어봤답니다. 이 교회는 왜 그래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냥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오래된 교인에게 물어봤답니다. 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면 반주자가 고른 찬송을 불러야만 되든지. 그랬더니 그분이 설명하기를 아주 오래전에 이 교회가 작았을 때 반주자가 많지 않았던 시절에 어떤 분이 이제 피아노를 막 배우기 시작했는데 새벽 예배 반주를 부탁하니까 못하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찬송은 무조건 반주자가 연습한 곡만을 부를 테니 염려하지 말고 그 자리에 앉으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반주자가 연습하고 온 곡을 새벽 예배 설교를 마치면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주 반주를 잘하는 피아노 반주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분이 고른 찬송을 부르고 있다. 어떤 글에서 본 거예요. 가만히 보면 진짜 우리들에게 중요한 정신, 왜 그것이 만들어졌는지를 잊고 우리들은 형식만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고 잘못하면 이런 형식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거죠. 이제 그중에 이 십일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십일조는 드리되.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할 텐데, 먼저 십일조는 어떻게 생겼는가? 뭐 아시는 분이 있겠죠? 처음에 십일조에 대한 언급은 창세기 14장 20절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낸 다음에 약속한 것에서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제사장에게 주었어요. 자, 창세기 28장 20절 22절에 보면 야곱이 그의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서원한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여기 중요한 부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또 이 십일조의 규정이 율법으로 나오게 된 건 레위기 27장 30절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렇게 규정을 해놓았어요.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들이 문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십일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것인데 어떤 관계냐면 믿음의 고백인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십일조 정신의 시작이고요. 또 이 십일조는 단순히 그것에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십일조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성전을 운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십일조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십일조는 내가 믿음의 행위로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십일조를 지키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유대인 됨과 그리고 율법의 완수자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이야기하면서,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박하와 근채와 회양의 십일조까지 지키게 만들었다 되었어요. 그런데 율법에 보면 사실 이전에는 박화, 근채, 회양에 대한 십일조는 나와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걸 만들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궁금증이 생겨야 당하는데, 박화는 뭐고 근채는 무엇이고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궁금하면. 네, 이렇게 사진을 통해 보여드릴게요. 자, 사진에 보니까 저런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그냥 길가에 많이 볼 수 있는 흔한 꽃과 채소 같은 게 박하, 회양, 근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히 어떤 돈에 대한 가치를 부여할 수도 없는 그냥 흔한 것들이에요. 박하는 소위 말하는 민트예요. 민트, 나물의 양념으로 쓰이는 것이고요. 근채, 미나리과에 속해 있대요. 향기로운 열매를 맺는 주로 나물이나 약품으로 쓰여지는 것.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냥 길가에 흩어져 있는 저것까지도 철저하게 십일조를 지켜라, 이렇게 십일조 규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만들어 온 십일조 규정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태복음 23장 23절을 같이 한번 다시 봅니다. 자, 화 있을진저 같이 읽어보세요. 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일조 자체에 대한 것을 부정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십일조가 참 중요하기는 한데 더 중요한 것을 너희가 버렸다. 박하와 회양과 근채, 이거 십일조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 십일조가 가지고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정신을 너희들이 버렸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십일조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 제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바 그 정신, 그것이 정의와 긍휼, 믿음에 관한 거예요.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관계를 우리들이 고려하지 않고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이 십일조를 한다고 하면 너희들은 십일조의 정신을 버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이 십일조를 지키고 사람들에게 십일조를 지키라고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날로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십일조를 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십일조를 꼭 내야 되니까 내가 조금 탈세를 해서라도 이 십일조는 좀 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혹시 내가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십일조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꾼돈, 빌린 돈을 갚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피눈물이 나고 있는데도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십일조를 드리려고 여기 헌금을 가져왔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십일조는 지키되 너희들이 공의와 정의와 믿음과 긍휼의 마음 너희들이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그 십일조 받으시겠냐? 무엇이 중요한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긍휼, 자비라고 하는 것은 늘 두 가지 차원의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자비로 인하여 우리들이 하나님께 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그 자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데 우리들이 회양과 근체 이 십일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이 그것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그 헌금들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시대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저는 믿음을 두 가지 차원에서 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두 가지 차원의 믿음이 우리들에게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첫 번째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참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를 믿고 신뢰하신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들이 믿어야 한다. 구별이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내가 너를 믿어 우리를 신뢰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의 행위가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신뢰함으로 인하여 믿음의 행위가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두 믿음이 공존해야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결국 두 가지 믿음이 만날 때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뭐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버렸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찮게 여겨 무시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들이 규칙들은 잘 지키는데 정의와 공의와 긍휼과 믿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찮게 생각하고 산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과 이어서 마태복음 23장 24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이렇게 좀 해석을 다루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24절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굉장히 위트와 유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그런 말씀을 다 하시다니 위트 있으셨고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뭔가,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끼고 지금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오버하고 있어요. 자, 자, 눈을 뜨고 따라오세요. 자, 24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맹인된 인도자, 같이 봅니다. 시작.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게 무엇이 중요한데?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하루살이가 등장하고 낙타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렇게 확 와닿지 않는 말인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루살이와 낙타의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웃기셔 뭐 이렇게 이제 반응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네. 자,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려먹은 인생 이야기를 쓰면서 시시콜콜 맞춤법과 구두점을 따지고 있으니 너희 꼴이 얼마나 우스운지 알기나 하느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하루살이와 낙타를 예수님께서 여기에 등장시켜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셨는가. 여기 성경 율법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으면 안 되는 동물에 대한 규정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레위기 11장 23절, 자, 같이 한번 볼까요? 11장 23절 시작.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자,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 하루살이가 여기 해당돼요? 안 해당돼요? 해당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너희들이 혐오할, 먹지 못할 곤충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이 하루살이가 여기에 포함되는데, 날아다니고 기어다니는 곤충 중에 제일 작은 게 뭘까요? 하루살인 거예요, 하루살이.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레위기 11장 4절로 가봅니다.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자, 낙타는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부정한 거예요. 새김질하는 그런 못 먹는 부정한 짐승 중에 덩치가 제일 큰 짐승이 뭘까요? 낙타예요, 낙타. 저 답을 다 가르쳐주고 물어봐도 뭐라고요? 낙타예요, 낙타. 그러니까 부정한 것 중에 제일 작은 게 하루살이고 제일 큰 게 낙타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이런 거예요. 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물을 먹지 못했어요. 아, 그래서 그 석회질이 많은 물을 먹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포도주를 담가 먹었거든요. 포도주가 달잖아요. 포도주를 담그면 낮에 하루살이 거기에 와서 그냥 자폭을 해요. 먹으러 왔다가 거기 빠져 죽는 거예요. 근데 하루살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먹을 때 이 체에다가 하루살이 하나까지를 다 걸러내고 먹은 거예요. 그거 부정하지 않으려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켰도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이 중요한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너 실상 너희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지 아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율법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유는 작은 것들만을 걸러내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우리들에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작은 것 하나 지키며 그렇게 쪼잔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주변에 보면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는데 좀 나쁜 놈 있지 않아요? 아, 꼭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아유 나쁜 사람 있지 않아요? 표현을 좀 달라볼까요? 진짜 우리 주변에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진짜 잘해요. 할 일을 꼬박꼬박 해요. 근데 아주 얄미운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분명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의무도 지키고 법을 지키는데 얄밉고 나쁜 놈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진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아주 기독교인들 참 얄미워. 아 정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재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뭔가를 하기는 하는데 뭔가를 지키는 것 같기는 한데 그들에게 공의도 사라지고 믿음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향하여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조금 더 들어가 본다면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을 향해서 이놈들아 주의를 좀 잘 지켜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살아가지 못하며 우리들이 지키라고 하는 말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허황되게 들리는 일인지. 저는 미션스쿨을 나왔습니다. 중학교를 미션스쿨 나왔어요. 매주 한 번 내지 두 번 학교에서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예배 시간이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전혀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어요. 채플 시간에 예배를 드리려면 늘 뒤에 선생님들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애들, 예배 시간에 장난치는 애들,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하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데리고 나가서 때렸어요. 무지무지하게 때렸어요. 그 당시에 예배를 드렸던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그 마음들이 정말 있었을까? 제가 오래전입니다. 미션스쿨에 설교를 하러 갔다가 이건 뭐 제가 마음 아픈 고백이죠. 내가 다시는 고등학교에 설교하러 안 오리라. 너무 힘들었어요. 설교하는 내내 선생님들이 몽둥이를 들고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애들을 조용하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 조용히 해야죠. 자세를 똑바로 해야죠. 규칙을 지키는 것이 다른 것 같지는 않지만 몽둥이를 들고 다니는 선생님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믿음이 있었는가? 이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우리 새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자란 이 부부는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를 하게 되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독특하게 청소년부 교사를 하면서 늘 말썽 부리는 아이들에 대하여 마음이 갔대요. 이 아이들에게 밥도 사주고 어떻게 하면 교회 나오도록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름 수양회에 데려갈 수 있을까? 그런데 삐뚤어진 아이들이, 부모들은 중직자들인데 삐뚤어진 아이들이 수양회를 가지 않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담배를 안 펴봐서 모르겠지만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끊기 힘들다면서요. 그 애들이 수양회에 가면 선생님이 있는데 담배를 못 피니까 심지어는 애들이 이 담배꽁초를 주워서까지 피우고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보기 싫은지. 그 아이들이 수양회를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는 부인이 남편에게 그런 애들은 꼭 수양회 가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꼭 데리고 가. 그리고 애들이 진짜 담배를 못 끊어서 못 펴서 그 시간을 못 견뎌서 애들이 못 간다 그러면 자기가 데리고 나가서 애들 담배 피고 그리고 냄새 안 나게 해서 데려오고 그래서 예배 좀 참석시켜. 근데 어느 날 담배를 피고 오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선생님 중에 하나가, 제가 표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저런 새끼들은 하나님도 교회 나오는 거 원치 않으실 거야.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청소년부 아이들이 담배 피지 마라,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런 새끼들은 하나님도 교회 나오는 거 원치 않으셔라고 말할 때 그것이 규칙에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믿음을 버린 그 마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규칙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살아있느냐,
어떤 청년이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어떤 유명한 크리스찬 기업에 다니게 되었답니다. 이 청년이 그 기업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기뻤대요. 아침 시간이면 전부 모여서 큐티를 하고 기도하고 시작을 해요. 야, 내가 진짜 잘 들어왔구나. 그리고 이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에, 그게 얼마나 좋은 기업의 가치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실무로 들어갔을 때 그 좋은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에게 그 좋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중간 소비자들, 중간재를 만드는 사람들을 쥐어 짜내고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 않으면 그걸 만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막 반발이 생기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은 기업도 안 해봤잖아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현실을 모르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진짜 감사한 게 하나님이 저를 현실을 모르도록 만들어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장사도 해보고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부대끼며 살았다면 저 지금 이렇게 설교 못할지 몰라요. 이것도 고려하고 저것도 고려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뭔지 아세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쉽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렇게 축복받는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본질적으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알고 살아갈 때 너희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그것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이기에 이것을 가야 되는 이유가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공의롭고 얼마나 긍휼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데 기업을 경영하는 이런 사주 측에만 이런 문제가 있나요? 주인이, 사장이 직원들에게 정말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잘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이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점점 이용하려 하네. 이게 세상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용하려고 하고 나에게 들어올 이득이 무엇인가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 행위를 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찌마라 간조라고 하는 유명한 일본의 성자라 불리우는 분이죠. 신학사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원인이 아닌 결과입니다. 교회가 있어서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있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만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앉아있는, 여기서 예배드리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교회 때문에 신앙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과 교회의 수칙, 규칙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앙이 들어가고 보니 교회에서 우리들이 지켜야 될 일도 있고 따라야 될 일도 있는 것이지 이것을 혼돈하면 우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율법학자와 같은 사람이 될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그런 동요 아세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이 동요를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도 그런 의문을 갖지 않으셨어요? 왜 토끼는 세수하러 왔다 물만 먹고 갔을까? 전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토끼가 세수하러 왔는데 갈증이 나서 물을 먹고 보니까 왜 왔는지 잊어버리고 갔어요.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우리의 신앙이 왜 여기에 왔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잃어버리고 내 만족이 채워지면 이것이 다구나,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믿는 거 참 힘들더라고요. 저에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설교하려고 말씀을 준비하다 이것이 마음에 부딪히는 게 힘들어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내가 주를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있어서 이 말씀이 있어서 우리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세수하러 왔다 물만 먹고 가는 그런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잊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